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키드니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네프론의 구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 문과랑 조금 다르게 네프로 쪽은 약간 기초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잘 알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11월, 12월에 공부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분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공부할 내용은 좀 많고 어렵고, 그다음에 많다기보단 좀 어렵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때 가서 공부하기는 좀 아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미리 좀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길. 일단 기본적인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글로메룰스에서 필트레이션을 하고, 필트레이션이 되면 뭐 프록시멀 튜블, 헨리고리, 디스탈 튜블, 그다음에 컬렉팅 덕트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록시멀 튜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제가? 프록시멀 튜블에서 글로메룰스에서 필트레이션이 되면 프록시멀 튜블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일단 재흡수가 된다. 거기에 포스페이트, 글루코스, 아미노에시드, 바이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이 다 재흡수되는 곳이 프록시멀 튜블이다. 여기가 망가지면 이런 것들이 다 소변으로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헨리고리의 Thick Ascending Rim이라고 있거든요. 헨리고리의 굵은 부분, 올라가는 부분.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한 소디움, 포타슘, 투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 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를 차단하는 애가 루프 다이어레틱스고요. 또 얘기했지만 이 다이어레틱스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 소변으로 소디움을 내보내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소디움을 재흡수하는 채널을 차단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피로세마이드라는 애가 결국 여기 작용하고 선천적으로 이 채널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게 바터 증후군이죠. 바터 증후군은 간단합니다. 이 퓨로세마이드를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탈 튜브에 가면 소디움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가 있고 여기를 차단하는 약이 사이아자이드고 선천적으로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지텔만, 뭐 기텔만이라고 하는 애죠. 그래서 얘도 사이아자이드를 쓰고 있는 거와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콜렉팅 덕트에 가면 두 가지 이름이 딱 떠오르면 됩니다. 콜렉팅 덕트 하면 알도스테론하고 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ADH 이두 가지가 떠오르시면 되고요. 둘이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랬어요. 알도스테론은 볼륨을 조절하는 애고 볼륨이 많다 적다 우리만의 볼륨을 조절하는 애고 이 ADH라고 하는 바소프레신은 농도를 조절하는 애죠. 오스몰라리티 그두 가지 차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나왔잖아요. 어제부터 뭐 옛날부터 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볼륨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면 RAA 시스템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알도스테론이 소디움과 불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볼륨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해서 이 소디움 채널을 통해서 소디움과 소디움을 흡수시키고요. 소디움이 흡수되면 당연히 물이 따라다니고요. 포타슘을 내보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알도스테론이 하는 일이 소디움을 재흡수, 포타슘을 내보내 그리고 산도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기억하시고요. 바소프레시는 프리워터만 끌어당기고요. 이너메둘라리 콜렉팅 덕트에 가면 역시 바소프레신이 작용하고 이 알도스테론하고 약간 반대되는 ANP라는 애가 있긴 한데요. ANP는 이 소디움의 재흡수를 차단하는 애거든요. 크게 뭐 의미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있어요. 자, 문제 보면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튜블로 글로메룰라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요. 이 디스탈 튜블에 가면 마쿨라 덴사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글로메룰러스랑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요 마쿨라 덴사가 있고 여기 들어오는 에이퍼런트 아테리올, 글로메룰러스, 나가는 이퍼런트 아테리올. 그래서 이 에이퍼런트 아테리올의 여기 적스타 글로메룰라 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레닌이라는 애가 만들어지죠. 레닌. 또 레닌에 의해서 나중에 안조텐신2라는 애가 만들어지면 이 안조텐신2는 이 나가는 이퍼런트 아테리오를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을 따라가 보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하여간 무슨 이유로든 키드니로 피가 잘안 와요. 그러면 글로메룰라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GFR이 떨어지고, 그럼 마쿨라 댄사에서 그거를 센싱을 해요. 아, 뭔가 필테이션이 잘안 되고 있어. 라고 하면 이제 레닌이 활성화되고요. 그러면 안조텐신2가 결국 만들어지겠죠? 이 안조텐신2가 나가는 이퍼런트 아테리오를 수축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오기는 하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글로메룰라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트레이션이 많이 되게 하죠. 그래서 키드니의 글로메룰러스 입장에서 보면 이 안조텐신2라는 거는 글로메룰라 프레셔를 높여서 이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GFR이라고 하는 게 키드니 펑션을 반영하는 어떤 수치인데요.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 이 GFR을 원래 측정을 하려면 이 이뉴린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냥 지금 문제풀이 강의니까 얘기를 하면 안 나와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임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공식을 만들거나 정확한 GFR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너무 복잡해서 환자한테 한명한명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번거로워서. 실제로는 이렇게 GFR을 측정을 해야 되나, 이건 연구 목적으로 할 때나 하고 실제로는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GFR을 어떻게 추정을 하나요? 에스티메이션을 하나요? 그게 MDRD 이퀘이션이죠. MDRD 이퀘이션 한 시간 또 하고, 뭐라도 좀 드시고 오시죠. 어우, 진짜입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일부러 제가 또 중간에, 뭐, 워낙 문제가 많기도 했지만, 중간에 잠깐 쉬었어요. 58세 남자가 하루 전부터 시작된 혈뇨를 주소로 내원했고요. 평소에 거품뇨와 부종이 있대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망막병증은 없고 다음 중 혈뇨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의 의미가 하나예요. 이거 2번, 3번이야, 5번이야, 그냥 이 문제예요. 당뇨 환자가 콩팥이 안 좋아서 왔는데 이게 당뇨병성 신증이야, 아니면 당뇨랑 상관없는 또 다른 주행이야? 그냥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 문제예요. 그때 우리가 판단하는 게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혈뇨예요. 사실 DM 네프로 했을 때는 혈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망막병증이에요. 당뇨병성 신증이 올 정도면 망막병증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망막병증은 없고 혈뇨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뇨병성 신증이 아니라 또 다른 GN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GN이라는 거는 쉽게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단백뇨가 2.5g이나 나오고요. 적혈구 원주가 있기 때문에 RBC 캐스트 이거는 글로메룰라 오리진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죠. GN인데 이게 DM 네프로펫이냐 아니면 프라이머리 GN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혈뇨도 있고 망막병증은 없고 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돼서 추가로 시행해야 할 검사는? 이라고도 물어봐요. 그러면 답이 뭐 신장 조직 검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GN인지 알아야 되니까. 12세 남자아이가 학교에 심한 운동을 하고 온 후부터 저녁부터 검붉은 소변이 나온다고 왔다. 이거는 사실 뭐 히스토리가 너무 명확해서 RBC가 4포지티브인데 적혈구는 안 보이고요. 이걸 압도마이올라시스라서 그렇죠? 마이오글로빈율이에요. 5번. 60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혈뇨가 발견되었다. 내원하여 시행한 소변 검사에서 단백이 트레이스, RBC가 100개 이상, WBC는 3개에서 5개. 다음으로 해야 할 검사로 적절한 것은? 일단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60세 남자 환자가 왔는데 혈뇨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소변에 혈뇨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이게 글로메룰라 오리진인지 넌 글로메룰라 오리진인지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보니? 라는 문제고요. 고개 중에 고르면 일단 5번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메룰라 오리진인지 넌 글로메룰라 오리진인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을 하겠죠. 5번이 먼저입니다. 자, 육안적 혈뇨로 내원한 40세 남자 환자고요. 적혈구 형태 이상이 90%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 이상이면 이건 글로메룰라 오리진이라고 봐야 돼요. 답이 5번입니다. 밑에 문제는 조금 더 복원이 덜된것더 돼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RBC 캐스트가 안 보이고 글로메룰라 아니 그 디스모픽 RBC도 거의 없다고 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넌 글로메룰라 오리진에 해맞추려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순서 외우라 그랬잖아요. IVP 초음파, 시스토스코피, 레날 CT. IVP 초음파까지 했다. 다음으로 시행할 검사는 4번. 순서대로 외우세요. 24세 남자가 직장 검진에서 혈뇨가 있다고 하여 병원에 왔다. 혈압 110에 80, 체온 36.5도, 소변의 적혈구 형태 이상 검사 사진이다. 오, 다 깨졌네요. 디스모픽 RBC가 대부분이다. 진단은 디스모픽 RBC가 대부분이란 얘기는 5번이란 얘기입니다. 토리 공판요. 63세 남자가 붉은색 소변이 나와서 병원에 왔다. 옆구리 통증이나 배뇨곤란은 없었으며 소변에서 핏덩어리가 보였다. 오, 40감염의 흡연자이며 약물을 복용한 적은 없었다. 이게 저 앞에서 얘기 안 했는데요. 저 소변에서 핏덩어리가 보인다는 게 블러드 클럿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넌 글로메룰라 오리진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보면 할아버지고 40감염의 흡연자인데 블러드 클럿 나온다고 하면 아 이거는 방광암 이런 게 제일 의심되는 환자긴 합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고요. 1번 콩팥 생검, 2번 콩팥 스캔, 3번 콩팥 동맥 조영설, 5번 AF. 답 4번입니다. 고를 게 너무 없네요. 24 남자가 소변이 붉게 나와서 왔다. 9일 전에 인후통이 있었고, 왠지 PS 주연일 것 같은데. 다음으로 시행해야 할 검사는 일단 5번이겠네요. 아마도 글로메룰라 오리진일 것 같긴 한데 5번부터 하겠죠. 다음 중 사구체성 혈뇨라고 볼수 없는 것은 소변 말기에 나오는 혈뇨. 그렇죠. 이것도 블래더에서 나온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번. 저게 나번 프래그먼티드 RBC라는 표현은 잘안 쓰는데 디스모픽 RBC란 얘기예요. 라번 단백뇨. 답은 나라죠. 가다는 넌 글로메룰라 오리진이고 나라가 글로메룰라 오리진이죠. 25세 남자가 딥스틱에서 잠혈 반응이 음성이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딥스틱에서 양성이 나오는데 RBC가 잘안 보일 때 4번 같은 거예요. 1번, 4번. 지금 딥스틱에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답이 5번이에요. 딥스틱에서도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즘 우리가 24시간 요 단백을 모으진 않지만, 만약에 모은다면, 검체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냉장 보관.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거지 같은 게 나온 거 나올까봐, 우리가 내분비에서 피오크로사이토마 진단할 때, 24시간 유린 메타네프린 이런 거 구하거든요? 피오크로모사이토마 진단하는 메타네프린을 24시간 동안 소변 모을 때 검체 보관 방법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3번이에요. 메타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3번으로 해야 돼요.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진짜 틀릴 수가 없다. 이거 정말. 46세 여자가 1시간 전에 집에 앉아있던 중 양쪽 주먹이 쥐어진 채로 펴지지 않고 양쪽 발도 굳어 펴지지 않아 응급실에 왔다. 뭔 말이야? 사지에 힘이 없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포타슘이 낮을 거예요. 2.4. 아하, 하이포칼레미아의 간별 진단. 일단 혈압이 얼만데? 오, 150에 90. 높네요. 고혈압에 하이포칼레미아. 그럼 레닌알도 내야지. 레닌알도 냈어요. 레닌은 낮고 알도는 높아요. 프라이머리 알도 진단은? 1번.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가? 그냥 고혈압의 하이포칼레미아 얘기고요. 1번이고 답이고요.
2번은 고혈압이 아니고 산증이니까 관심 없고, 3번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알도도 낮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4번, 5번은 혈압이 높지 않죠. 하이포칼레미아 감별 진단이고 프라이머리 알도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하여튼 하이포칼레미아 감별 진단은 나온다. 50세 남자가 1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며 병원에 왔다. 단백뇨, 2년 전부터 혈압약 먹고 있다. 살이 쪘다. 발등이 붓는다. 혈압이 높다. 단백뇨가 되게 많이 나오나 보네요. 환자 사진이 다음과 같다. 당뇨 환자지. 그쵸. 이게 아까 그 문제예요. 기억나시나요? 당뇨 환자가 단백뇨로 왔을 때 이게 또 다른 GN인지 아니면 그냥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이걸 판단하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망막병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깨끗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더 깨끗해, 도대체. 이거 망막병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심하란 얘기예요? 아, 이거는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뭐 혈뇨가 없긴 하지만 혈뇨도 약간 있네요.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망화병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단백뇨를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 GN이 있는 것 같아. 검사는 1번. 어떤 GN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콩팥생검. 아까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그걸 사진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75세 남자가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나온다. 75세 남자가 소변 보면 거품 많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멀티플 마일로마도 떠오르더라. 어쨌든 볼까요? 프로테인 9.2, 알부민 3.2, 소변에 단백질이 원 포지티브인데 단백질 크레아틴인이 2,500mg 포 그램이래요. 이거 하루에 2,500mg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2.5g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백뇨가. 검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얘기했잖아. 멀티플 마일로마 얘기예요. 원 포지티브인데 어떻게 2.5g이 나와? 그리고 나이도 그렇고 뼈는 뭐 뼈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뭐. 검사는 3번입니다. 단백 정기이동 검사. 멀티플 마일로마 진단하는 건 단백 정기이동 검사예요. 소변 아니라 혈청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멀티플 마일로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중에 단백질 알부민 보면 이거 누가 봐도 멀티플 마일로마예요. 9.2에 3.2면 6이 다 알부민이 아닌 다른 단백질이라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돼요. 알부민에 두 배가 넘는 단백질이 있을 게 없어요, 몸 안에. 이거는 멀티플 마일로마라고 봐야 돼요. 답은 3번. 50세 남자가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병원에 왔다. 평소 건강하였으나 3일 전부터 오케이. 3일 전부터 감기가 있었대요. 혈압이 110에 80. 근데 단백뇨가 나온대. 다음으로 할 검사는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감기 환자가 도대체 왜 소변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변 검사했더니 단백뇨가 나온대. 1번 생검. 2번 초음파. 3번 단백 정기 이동. 4번 1개월 뒤 재검. 5번 복부 CT. 이거 다 뭔지 아시겠죠? 감기든 폐렴이든 뭐든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건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되게. 그러니까 이럴 때 굳이 검사할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야. 답이 4번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피버나 엑서사이즈 뭐 인펙션 때 단백뇨 나오는 건 나중에 팔로우하면 없어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52세 남자가 1개월 전부터 혈압이 높다고 병원에 왔다. 혈압이 150에 95다. 높네요, 진짜. 검사는 혈압이 높은데 무슨 검사라는 거지? 콩팥 기능이 약간 안 좋고요. 단백질 알부민은 특별한 거 없고요. 혈뇨 단백뇨가 있네요. 못 읽지? 눈에 안 들어오지? 1개월 전부터 갑자기 혈압이 높다. 그 전에 괜찮았는데 1개월 전부터 혈압이 높다. 오케이. 소변 검사에서 보면 단백뇨 혈뇨가 나와요. 단백뇨가 하루 2g이나 나와요. GN인 것 같아요. GN인데 콩팥이 기능이 나빠졌어요. 그래요. 콩팥 초음파 검사에서 크기는 정상이에요. 자, 1개월 전부터 갑자기 생겼어요. 이거 RPGN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GN이라고 생각을 하면 콩팥 기능이 좀 나빠지고 있고 혈압이 올라가고 1.4면 완전 정상은 아니에요. 1번 콩팥생검, 2번 콩팥 혈관 도플러.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혈관에 문제 있다고 단백뇨가 2g 나오는 건 아니니까. 3번 혈청 메타네프린 아무 상관없고요. 4번 골반 CT 더 상관없고요. 5번 웬인 알도. 이거는 프라이머리 알도 진단하는 건데 뭐 하이포칼레미아도 아니고 단백뇨랑 상관이 없고요. 1번입니다. 이건 GN인데요. GN인데 이게 혈압이 올라가고
1.4라는 게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보더라인이긴 한데 20대 아니면 1.4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단백질 혈뇨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GN이에요, 하여간. 답이 1번입니다. 콩팥 센 거. GN인 건 아시겠죠? 혈뇨 환자인데 하루 단백뇨가 500mg 이상 나오면 거의 GN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GN에 대한 워크업을 고르면 1번밖에 없어요. 콩팥 센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보시면 풀만하지 않나요? 레나트리스테노시스 하나 나왔고 이게 좀 어려웠다. 유레터스톤이. PCN도 아는 거였고, PSGN, 타이포 RTA,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하이포칼리미아 감별 진단이 하나가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렉트롤라이트에서 나왔다. 메타볼릭 에시도시스 감별 진단, 얘는 하이포칼리미아 감별 진단, 이거는, 뭐였지? GN, 당뇨 얘기, 그리고 이건 멀티플 마일로마, 그리고 이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GN 뭐 이런 거네요. 문제가 되게 심플하고요.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골고루 뻔한 데서 나와요. 하이포칼레미아, 뭐 메타볼릭 에시도시스, 하이포나트레미아, GN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레나아티리스테노시스 뭐 뻔한 것들 나오니까 오늘 한거잘 복습하시고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네프로도 잘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